운전수자 다 겪으라 하는 사주인데요. 근데 가슴에 묻어놓은 자식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자식을 하나 잃으라 하는 사주가 들어있어요. 근데 내 자식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데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뭐 아파서 자식이 뭐 시집을 가고 뭐 연락이 안 되고 잃고 집을 나가고 이게 아니고요. 아파서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약을 먹었나? 자살이라고 보여요. 먹을 맸어요. 목이 이렇게 막 쪼이거든요. 근데 약도 먹었다고 보여요. 그 전에도 우울증이 심했고 그러면서 얘는 약도 먹고 마지막에는요 목을 쪼는데 집이 아니에요. 집에서 간 게 아니고 다른 데 나가서 근데 사랑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은 구했는데 네. 두 번째는 그걸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 사주 자체에 네. 내 자식을 잃으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풍파가 많은 사주라 그랬어. 그리고 결혼을 두 번을 하라 그랬거든요. 엄마 재혼했잖아요. 첫째에서요. 첫 번째 결혼에서 보면은요. 아기를요. 아기를 유산한 게 있어요. 근데 4개월 지나고 한 5개월은 됐다고 보여. 그러면 손발이 다 생기고 다 생겼잖아요. 그때 유산한 아기가 있다고 보여요. 있죠? 네. 그래서 그 아기의 영혼이 지금 자살한 그 딸한테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엄청 똑똑하고요. 예의도 바르고 나무랄 데가 없는 애였어요. 근데 결국은 그 딸까지도 단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뭐 유산이라든가 이런 거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지우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다 그렇게 다 메이지는 않는데 내 사주 따라서 운에 따라서요. 영가가 태아력이 메여 있으면 내 자식이요. 그 다음에 자식이 잘 안 풀려. 근데 엄마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만 살았고 엄마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남자 같은 사주가 들어있어서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됐고 남자는 첫 번째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까지 재혼까지 했다 해도 그게 덕이 없다. 그러다 보니 내가 그냥 열심히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딸을 제대로 걷어볼 여유가 없었다. 맞아요. 그저 밥 해주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열심히만 했지 내 딸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사랑 때문에 이렇게 간 걸 보면은요 그 밑에서도 이 집안에 청춘에 가신 분이 있어요. 그 영향도 같이 받았다. 그 딸이 불쌍한 거죠. 근데 지금 아직도 보면은요 떠나지를 못해. 그러니까요. 며칠 전부터 계속 꿈자리가 살아서 선생님한테 온 거예요. 꿈이 이렇게 안 좋게 보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도 예감 직감도 잘 맞으신 분이고 웬만하면은요 이게 눈치로 받아요. 사람 볼 줄도 알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선몽도 잘 받으시고 꿈꾸면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어떻게 했다 이런 것도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따님은 이걸 한번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뭔지 잘 모르시죠? 그럼요. 네. 구슬에서요 풀어줘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구천을 떠돈다. 그리고 자살한 영혼들은요 좋은 곳을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데를 못 가고 그가에서 이렇게 꿈자리가 사나운가.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엄마에 대한 원망도 좀 들어가 있어요. 나를 안 봐준 거. 사는 게 바쁘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게 바빠서 엄마는 바빠서 그랬는데 딸이 생각할 때는 우울증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엄마에 대한 원망 그리고 엄마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엄마 돈 번다고 나가서 일하고 할 때 아기 때 어릴 때부터 애는 계속 엄마를 기다리고 혼자서 집에서 자기가 뭔가 어른같이 이렇게 해왔던 게 많다고 그래요. 외로움이 어릴 때부터 쌓여 있었거든요. 엄마는 남자의 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벌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엄마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딸에게 뭐라도 해주려고 그저 일만 하신 거예요. 근데 딸은 너무 엄마하고 같은 시간을 못 보냈어. 그 외로움이 컸다 보니 남자를 알았던 거예요, 일찍이. 벌써 일찍이 알아가지고 그 남자를 의지를 많이 했던 거예요. 옳은 인연도 아닌데 그저 옆에 있어주고 좀 챙겨주는 게 좋아서 의지를 하고 사랑을 하게 됐고 근데 그 사람한테도 또 버림받듯이 이별이 오다 보니까 감당을 못한 거예요. 나도 힘들었어요. 그렇죠. 엄마도 힘들었어요. 자식 먼저 보내고 마음 편하실 수가 있겠어요? 외롭지 않은 사람이 다 어딨어요. 근데 따님은 어릴 때부터도 마음이 약했고 외로웠고
커서도 그래서 이제 남자한테 의지를 했는데 거기조차도 의지를 못했고 그래서 먼저 가다 보니까 이제는 구천을 떠돈다. 근데 얘는 자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보여요. 손목도 그으려고 했다가 물에 빠지려고도 했다가 어디 뛰어내리려고도 했다가 모든 걸 약 먹은 걸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요. 어. 약도 먹었고 그래서 목도 나중에 마지막에는 목을 메고 간대. 이거 한번 풀어주셔요. 그래야지 엄마가 마음 좀 편하시겠고 그리고 딸이 그래도 좋은 데 가야 되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비는 정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 근데 딸 보내고 나서 이제는 엄마가 만신창이 돼버렸어요. 돈이고 뭐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엄마는 지금 누구를 뭐 의지하고 내가 생활에 낙이나 좋은 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길 가다가 애들만 봐도 네? 여자애들만 봐도 눈물 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 엄마가 딸을 조금 더 보내준다고요. 하시고 나면 마음도 조금 편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 건강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간 사람은 간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네. 물론 자식인데 이렇게 말하면은 마음 아프지만 엄마가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제 그래야지 딸이 걱정하고 엄마한테 자꾸 왕래를 하고 그런 일이 없어지니까. 산 사람도 힘이 들고 간에도 그런데 몇 며칠 그렇게 그냥 놈자리가 사납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도 아프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제는 엄마가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요. 네? 뭐 딸 보내놓고 내가 뭘 좋은 걸 하냐 그게 아니라 잘 살아야 돼요. 딸 목까지요. 같이 잘 살아줘야지 그래야지 딸이 편하게 눈 감고요. 극락을 가든지 갈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엄마 걱정돼서도 못 가. 딸 효녀였어요. 엄마 생각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녀였는데 마음은 그런데 어긋났잖아요. 엄마 마음 다 몰라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눈물로 보낸 세월을 이거 말로 다 할 수는 없는데 한번 잘 풀어서요. 잘 보내주고 엄마 이제 건강하시게 그리고 걱정 없이 사셔야 되잖아요. 아직도 엄마가 돈 걱정하고 있어요. 금전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다고. 예. 근데 엄마는 평생 일을 하라는 사주예요. 그러니 이제는 방향을 잘 잡아서 어떻게 해서 돈이 좀 더 모이고 조금 노후를 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는지 이제 그 걱정 하셔야 돼요. 그 걱정이 들다가도 저렇게 꿈자리가 사놓게 되면은 아이고 진짜 제가 좋은 데를 못 갔나 싶고. 좋은 데 못 가죠. 당연히 자살을 했으니 내 명을 내가 끊었으니. 그래서 옛날에 엄마는 그래서 자식을 잃으라 했는 사주인데 내 손으로 끊었던 자식도 있고 보낸 자식도 있으니요. 그 둘을 잘 풀어주면은요. 그러고 나면 엄마도 몸도 괜찮으시고 따님도 좋은 데 가고요. 그 태아령도 좋은 데로 보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좀 더 이렇게 의논해봐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거 가면 네. 이제 좋은 날 받아서. 네, 그렇죠. 좋은 날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죠. 잘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용근